보도입니다. 지난 1998년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무장 간첩을 태우고 침투하던 반잠수정이 우리 해군에 격침됐습니다. 대동 B급으로 불리는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이었습니다. 합참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내부 폭발보다 외부 충격의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반잠수정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잠수정에서는 어뢰 공격도 가능합니다. 즉 두 발의 어뢰를 싣고 있기 때문에 언제도 가능하고 북한은 최소한 70여 척의 잠수 함정 전력을 갖추고 특히 잠수정 전문 부대를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2명에서 8명 정도가 탑승하는 반잠수정은 200톤 미만의 크기가 작고 물 위아래를 넘나드는 데다 수상해서 속도도 빨라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대동 B급의 경우 어뢰 2개를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군함을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반잠수정에 있던 잠수부가 군함이 다니는 길목에 해저기뢰나 계류기뢰를 설치했다. 군함이 접근하면 음파 등의 감흥에 폭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수정이 도주하면서 방어용으로 떨어뜨린 기뢰가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잠수정이 다가와 어뢰를 쏘거나 기뢰를 설치할 때까지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합니다. 북한의 반잠수정 공격설 역시 아직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한